안녕하세요. 모둠투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5일, 9월 4일 매일경제에 시진핑 규제에 K-POP 엔터주 직격탄 맞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중 당국 IT 교육 게임 이어 엔터 산업도 호황도 규제, SM, YG, JYP 주가 약세. 그래서 K-POP 엔터테인먼트 대장주 주가 변동률은 SM 마이너스 1.9% 94%, YG 엔터테인먼트는 마이너스 2.54%, JYP는 마이너스 1.57%, 하이브는 0.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 회사의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 분석은 완전히 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SM입니다. 자, SM의 차트를 보면은 2000년부터 해서 2012년 정도의 고가에 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2021년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770원이었을 때 이평선이 수렴되고 이평선 이격이 확대되면서 이런 상승하는 정배열 순간에는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770원에 매수를 해서 여기 2012년에 6만 원 정도에 팔았으면 85배가 상승을 한 건데 1000만 원 넣어놨으면 1000만 원이 4년 만에 8억 5천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만 보면은 20선 주가가 20선을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곧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20선을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내려가고 결국에 60선을 내려갈 때는 그리고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었을 때는 매도를 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을 볼수 있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까지 갔다가 이 상승 고점에서는 매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도 시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루에 34.16%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잘 찾기는 어려웠겠지만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놓고 한 1에서 5% 혹은 뭐10% 정도로 걸어놓고 거래를 해야지 이런 폭락은 맞이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파 고점이라고 생각될 때는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놓자. 자, SM 차트에서는 수많은 엘리어트 파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최근으로 와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3파, 4파, 5파까지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하락 A, B, C파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배열 상태,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주가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아이돌들이 너무 멋있고, 뭐 아름답고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 중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최근의 매수 시점은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바닥이 한번 찍었을 때, 이 전고점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에 매수를 했다가 또 주가가 5일 이동편이 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역배열되었을 때는 매도를 했다가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횡보 구간이 펼쳐지는 거죠. 이때는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는 세력이 일반 개미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루하게 끌고 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고 물량이 확보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일단 기간을 보겠습니다. 기간이 대충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 그러니까 장장 7개월 동안 주가 횡보 관리를 한 거네요. 그럼 이럴 때 개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7개월 동안 뭐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나 수익 더벌수 있어 하면서 뭐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잘 기다려야 되는 순간인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로 흘러가다가 한번 튀었고, 다시 갔다가 한번 튀었고, 두번 상승을 했다가 또쭉 가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7만 5,600원까지 오른 거죠. 두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오르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 20선을 밑으로 내려가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20선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20선 밑으로 또 왔는데요. 이때도 또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볼수 있는데, 또 며칠이 안 있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속지 말자라고 볼수 있고, 또 다시 이렇게 현재 1.94% 하락하면서 20선을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직전에도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악재를 뉴스에서 보내면서 밑으로 20선 밑으로 내려갔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SM을 생각해야 될까? 과연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상승 우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승 우파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SM 주주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 제한 주문을 하시고, 내가 이 어느 부분에 샀지만 수익이 났지만 이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울기가 많이 가팔라져 있는 상태이므로 조심해서 매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를 밑으로, 이 추세선을 그려서 추세선을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에서 추세선을 밑으로 내려갔음에도 또 속임수 이탈로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추세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밑으로 내려간다면 매도 순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쪽에서 이평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했어요. 그러면 또 역배열로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음봉 5개가 뜨면서 지금 MACD 오실레이터나 MACD 스토캐스틱에서도 전부 다 하락 신호로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손실 제한 주문이나 추세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현명하게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신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밑을 보면은 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도 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SM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추이를 보기로 하고, 그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2020년 5월 20일부터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고,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었는데, 이평선이 수렴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 하락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락한 기간은
3월 하반기부터 5월 초반까지 해가지고 약한 달간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이 바로 보이는데, 여기가 V자 바닥형입니다. V자 바닥형에서는, 자, 여기가 하락 추세선이고요. 여기가 상승 추세선인데, 매수 포인트는 이쪽에 이 밑부분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 높았던 부분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를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V자 바닥형을 그리면 이 부분, 이 기준선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을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60일과 120일 이동 평균선을 상승하는 순간이었네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아, 나도 매수해야겠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상승하는 중간중간에도 세력의 개인 털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20선을 이탈하면서 속임수 이탈이 있었고, 여기서도, 심지어는 흑산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상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버티기를 하면은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종가를 보겠습니다. 47,000원 정도인데, 지금은 57,000원이니까 주당 10,000원을 벌었네요. 여기서도 지금 악재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어느 구간에 있는지 잘 분간하기 어려운데, 그냥 상승을 하다가 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에서처럼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되면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번 손실 제한 주문이나 이런 추세선들을 그려서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순간, 그때는 매도 시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잘 아시고, 비록 지금은 이런 악재가 있지만 이렇게 내려갔지만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탑승하고 계셔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여기서 일목균형표로 봤는데, 현재는 양온으로 되어 있고, 월봉으로 보면 양온이네요.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봐도 역시 지금 양온으로 되어 있고, 기준선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 음봉이 뜨면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하락을 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처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서 매수 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YP입니다. JYP는 최근에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이그룹이 결성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됐고, 여기도 똑같이 매수 시점은 V자 바닥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상승하는 순간에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봐야 할 건데, 그 와중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가 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에 좀더 많은 액수를 분할 매수했으면 좋았겠죠. 여기서는 기준선을 20일 하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60일까지도 이렇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또 올라가면서 아직 20일 이평선이 하락으로 가진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락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기도 했네요. 자, 2020년 말부터 보면은 하락 한 번, 하락 두 번, 하락 세번 해서 3차 하락이 일어나면 진짜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 이때가 매수 시점으로 봐야 하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한번더 올라오면 이게 쌍바닥, 그 다음에 하나 둘세번 해서 올라가면 이게 삼바닥이라고 보는데,
이 쌍바닥이 일어나면은 거의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와 진짜 이제는 매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 시점은 어떻습니까? 한번 튕겨 올라왔는데도 바닥을,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이평선이 계속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거였죠. 자,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을 대칭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대칭 삼각형을 그려서 대칭 삼각형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향 돌파 시 매수고 하향 이탈 시 매도의 시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네요. 이 보조지표들, 거래량과 MACD,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보면은 이때는 매수하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JYP의 결론은 여기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손실 제한 주문이나 아니면 추세선 등으로 매수 시점을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이 속임수 이탈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하락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방탄소년단이 있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상장 후에 13만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28만원인데요. 상장하고 나서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하락을 시작했는데, 이런 긴 윗꼬리가 생기면 하락을 강력한 신호로 보고 매도를 준비해야죠. 자, 그래서 현재는 1파, 2파, 3파로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즉 하락 추세로 보이는 것은 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어지가 끝인지 모르므로 매수는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까지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현재는 흑산병이 만들어지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므로 하이브에 대한 투자는 약간 보류해야지 않나. 자, 여기를 하락 추세대로 보고, 이 하락 추세대를 상승 이탈했을 때는 이만큼, 이 길이만큼 위로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이만큼 또 하락한다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락 추세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격을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빨간색 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고, 하락 추세선은 가격이 이 선까지 오르면 매도 세력의 매물이 박혀 다시 하락하므로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동안은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위로 닿는 이런 순간을 이제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까지 올랐는데 아 내려갔다. 아, 설마 아닐 거야. 하이브가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다시 올랐어요. 이 하락 추세선에서 다시 올랐을 때, 아, 그러면 이때가 매도하고 뛰쳐나갈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아닐 거야 했는데 올랐는데 다시 내려갔어요. 아, 그렇지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 아, 이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향 돌파했을 때이 순간이 매수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신문 기사를 토대로 K-POP 엔터테인먼트 대장주 4개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4개의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